아이 그게 아니라 내가 워낙 예쁘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공주 같고 솔직히 그건 인정하잖아, 그치? 아니.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즐거운 월급날에다가 벌써 퇴근 시간도 됐네. 어이 어이 수건사원 수건사원. 예, 인드리네. 예, 오늘 예. 월급날인데 끝나고 한잔 꼴딱 할까? 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인드리님 인드리님 쏘시는 거죠? 아이 그럼 내가 쏴야지. 응?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 너무 좋잖아. 빨리 퇴근하고 술 한잔 해보고 싶구만. 예. 어, 잠시만요, 인드리님. 아, 그래, 그래, 그래. 너무 좋잖아. 왜 그래? 어이, 사색이 돼가지고, 어이, 식은땀 뭐야? 어. 인드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 지금 부장님께서 지금 의자를 보시고 계셨어요. 뭐라고? 아이 부장님이 그렇게 화나신 이유가 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데레는 지금 부장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럼 나잖아 이 바보야. 어이 갔다 올게. 똑똑. 아! 인데레! 인데레 왔나? 어이 부장님, 부장님, 어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어휴. 아, 별일은 아니고 잠깐 의자에 앉아보게나. 아, 네네 앉아보겠습니다. 내가 최근에 아주 희한한 일을 겪었어. 희한한 일. 네. 분명히 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를 받았거든. 보고서를 받았죠. 그때 보고서에서 낙서가 써있더라고. 낙서가 써있었어요? 그 여기가 무슨 유치원인가 학교인가 어떤 녀석인지 모르겠지만 난 그 녀석을 잡고 싶다고. 잡고 싶다고! 인데리! 진정하세요. 회사 보고서에 낙서를 해! 아니 낙서에 뭐라고 써져 있었는데요? 낙서에 뭐라고 써져 있길래 그렇게 화나신 거예요? 잠깐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봐봐. 부장님 바보? 누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인데리 정말 내가 이렇게 고혈압을 이렇게 너무 힘들다네 자네 때문에. 어? 자네는 월급 받는 기계인가? 도대체 회사 와서 하는 게 뭐야? 하는 게 뭐냐고! 부장님! 네 나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내가 돈 버는 기계라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냥 회사를 때려치고 싶다. 여보 나왔어. 여보 왔어요? 그래도 다녀야겠지. 왜냐면은 애들도 있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아이들도 학교까지 보내려면은 말이야. 여보.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야 아니야. 좋은 일이 있을 순 없겠지만 안 좋은 일 맨날 있는 거지 뭐. 그래. 아 고생이 많네요. 리아야? 응? 뭘 봐? 여보. 여보. 나 오늘 피곤해서 먼저 올라갈게. 그래요. 먼저 올라가서 쉬어요. 아휴. 내색은 안 하지만 남편이 많이 힘든가 보네. 아이 나도 나가서 맞벌이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나? 엄마, 엄마. 응? 아빠가 왜 저렇게 힘든 거야? 아빠는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돈 벌기가 그렇게 힘들어? 아이 그럼 그럼 돈 벌기 힘들지. 아이 그래도 요루루는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엄마 그러면 엄마가 일하면 우리는 집에 저녁까지 엄마 아빠 없어도 없이 있어야 돼? 글쎄 엄마도 일하게 되면 그렇겠지. 아이 그치만 당장은 안 할 거고 니네가 조금 더 크면 맞벌이를 할까봐. 에잉 그건 싫은데 돈만 있으면 엄마 아빠도 참 편할 텐데. 아유
요리 알리아야, 니네는 아직 많이 어리니까, 그리고 이런 걱정할 나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걱정하지 말고 자렴. 야. 아빠가 많이 힘드신 가 봐. 그러게. 돈이란 게 벌기가 정말 힘든가 봐. 맞아. 맨날 내가 게임에다가 현질하면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빵 파면 돈이 나오냐? 어, 이 바보야? 이러면서 막 혼내시더라고. 근데 정말 빵 파면 돈이 안 나오려나? 아니 바보야, 그런 게 나올 일이 있냐? 역시 그렇겠지. 그러지 말고 오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보탬이 되자. 그럼 아빠 걱정도 사라질 거야. 어떻게? 나한테 생각 있어. 오빠도 잘 생각해봐. 뭐가 있을까? 까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 여보, 오랜만에 같이 영화 보니까 좋았어. 애들도 없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라이온킹 엄청 재밌더라고요. 아 라이온킹 엄청 재밌어. 라이온킹 나주 평양 발바디. 얘들아, 아빠 왔다, 엄마 왔다. 왜 그래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돈이잖아. 도대체 뭐지? 어? 아빠 왔어? 아빠 내가 벌어온 거야. 나도 같이 벌었어. 아빠 이제 걱정하지 마. 돈은 우리가 벌 테니까. 맞아 맞아. 지금이라도 회사 내려쳐. 여보 뭐지? 그러게요. 아이, 불안해 죽겠네. 어떻게 보러 왔어 얘들아? 혹시 나 나쁜 짓 한 거야? 아니 무슨 소리세요? 나쁜 짓이라뇨? 저는 그냥 엄마 나 이제 돈 벌러 갈 거예요. 응? 리아가 돈을 번다고? 엄마 정말 땅을 파면 돈이 안 나와요? 아이 그래. 아이 땅 파봐야 돈이 나오겠니?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잖아 그 말은. 아휴 땅을 파봐도 1원 한 장 안 나와. 그러니까 리아가 돈을 벌지 말고 차라리 돈을 좀 안 꼈으면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 정말일까? 엄마는 거짓말을 치는 걸 수도 있어. 내가 직접 파봐야겠어. 엄마 말이 정말 거짓말인가? 내가 직접 한번 파보겠습니다. 아니? 이건 1,000,000원이잖아 한 개. 뭐야 땅을 파더니 돈이 그냥 무더기야. 설마 여기도? 아니 여기도 돈 저기도 돈, 돈이 횡재했다? 설마 도로에도 돈이? 이건 틀림없어. 난 부자야. 엄마 말은 거짓말이었어. 아 그렇게 된 거라고요. 아 무슨 소리야? 그니까 그냥 땅을 파니까 돈이 나왔다? 응. 그게 말이 돼? 아니 그럼 요루루는 돈을 어떻게 벌어왔는데? 나는 말야. 안녕하세요 요루루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액체괴물을 만들 거예요. 재밌게 보고 있다면 후원 부탁드려요. 뭐야? 안 보잖아. 이러면 돈을 어떻게 많이 벌지? 야 요루야 놀지. 요루루 놀자. 야 너네 잘 만났다. 혜택이 어? 너네 집 부자잖아 그치? 뭐야 삥 뜯으려고 그래? 어? 아니 삥은 나쁜 거야. 살고. 아이 그게 아니라 내가 워낙 예쁘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공주 같고 솔직히 그건 인정하잖아 그치? 아니 맞아 그럼 맞지 우리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때리지만 마 그치? 내가 그럼. 사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 앞에서 유튜버처럼 방송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후원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나 너무 보기 싫어. 좀 그런데. 조용히 해. 너는 봐야 돼. 뭐야? 그들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두 분이나 오셨네요. 저 반가워요. 제가 애교 한번 부려볼게요. 뿌잉뿌잉. 애교 부렸으니까 만 원씩 내놔. 싫어!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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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렇게 된 거라고. 아니 요리야, 그거는 삥을 뜯은 거잖아. 삥. 진짜. 아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땅을 파서 돈이 나왔다니. 어이, 아니, 누가 왔는데? 누구세요? 계세요. 아, 경찰입니다. 경찰? 아, 이럴 줄 알았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유, 그 잠시만요. 그 아이 맞네. 아? 아이, 그 다름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네. 그 은행 금고를 은행 금고를 모르고 털어간 것 같아가지고 좀 회수 좀 하겠습니다. 은행 금고를 모르고 털어갔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 네. 아, 이게 이 친구들이 땅을 팠는데 땅 밑에 바로 은행 금고가 있거든요. 그걸 거기서 돈을 다 싹 쓸어갔어요, 걔가. 멋슴. 저는 땅 안 팠어요. 야, 멋슴. 장난하냐? 멋슴? 아, 경찰 아저씨 다 가져가세요. 네, 저희 돈도 아닌 걸요. 가져가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애들아 정말 고맙다. 그래도 너네 덕분에 힘이 난 것 같아. 이렇게 나를 또 챙겨주려고 하는 든든한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풀을 죽었어 되나? 내일 회사 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겠어. 아자아자. 이게 내 가족.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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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정말 고맙다.